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어제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제 한국에 엄청 큰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왜 그걸 알고 있냐면 XG가 엄청나게 큰 게임 대회, 올림픽 같은 게임 대회에 이제 메인 오프닝 공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롤이라던가 이런 세계적인 게임 대회의 그 영향력이 엄청 커지면서 이제 대회의 메인 테마곡을 아이돌 그룹들이 부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아이돌 그룹들이 이전 굵직굵직한 대형 게임 대회에 메인 테마곡을 부르는 게 약간 인기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XG가 그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그 발로란트 관련된 이제 곡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BCT Pacific 2024 관련된 이제 XG의 Undefeated 제가 반응 영상을 찍었지만 그만큼 XG도 이제는 제가 잘 모르는 발로란트라는 이제 유명한 게임의 대회의 메인 테마곡을 XG가 이제 단독으로 부를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인기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한국에 SK 무슨 핸드볼 체육관인가? 거기서 그 BCT Pacific 2024라는 대회가 엄청나게 열렸나 봐요. 거기에 오프닝 세레모니로 XG가 Undefeated 그 라이브 무대를 합니다. XG 유튜브 계정에 가보시면 지금 이 Undefeated의 퍼포먼스 비디오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지금 티저 영상이 떴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XG를 또 좋아하시는 팬들도 그렇고 많은 리액션 유튜버들이 어제 대회에 XG 영상을 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길래 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XG의 팬인 제가 이 영상을 또 놓칠 수가 없죠. 네, 화제를 모았던 퍼포먼스였던 BCT Pacific 2024 오프닝 세레모니 퍼포먼스 XG의 Undefeated 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이거 처음에 곡 반응 영상 찍을 때 그 말 했었어요. K-POP 뭐 다 통틀어서 저는 아이돌 걸그룹의 곡 제목이 Undefeated이라는 제목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힙합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야, 그래서 저는 이건 제목부터 파격이라고 저는 생각했지. 와, 이거 무대가 엄청나네. 진짜 무슨 게임 대회라고 해도 믿겠지만 대형 시상식 같아요. 어우. 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뭐 롤 관련된 막 메인 테마곡들 반응 영상 간간히 찍었죠. 찍었는데 제일 힙합이었어. 뭐 어떤 게임인지요. 그 게임들의 취지가 뭔지 그런 거는 저는 뭐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힙합이었다는 거. 코코나는 머리를 아직은 기르진 않나 봐요. 막 게임 메인 테마곡들 보면 막 훅으로 가면서 막 장엄하게 막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막 빵 터지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훅이 굉장히 차분해요. Undefeated 아하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그게 더 좋았어. 아, 반응 진짜 뜨겁다. 야, 근데 게임 캐릭터처럼
그 멤버들의 커스튬을 진짜 게임에 등장할 것 같은 캐릭터처럼 입었네요. 이것도 재밌네. 와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이런 게임 대회가 나왔을 때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서 이렇게 공연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아하. 아. 저는 주최 측에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메인 테마곡을 부른 아티스트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이런 무대 장치, 무대 연출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 세계적인 게임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인 테마곡을 부른 아티스트의 무대 연출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거의 시상식급으로 저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이 정도면. 어, 지금 바깥에 천둥 번개가 칩니다. 어우. 아, 또 여기 뒤 화면으로는 승리했을 때 선수들의 표정들을 많이 잡아주네. 저 뭐 요즘 유행하는 막 그 이런 게임들 막 선수들이 팀 있잖아요. 뭐 DRX, Gen Z 뭐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제가 그 게임들을 막 즐겨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 이 곡도 좋았던 게 이런 멜로디 있는 보컬 파트의 비중보다는 랩 파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곡이었다는 거. 그것도 세계적인 게임 대회 메인 테마곡이. 아, 진짜 멋있다. 와, 마지막에 보였어요. Our time is now라고 이렇게 그 존 시나의 유명한 말처럼 My time is now라고 하는 것처럼 멋있었다. 근데 사실 XG 무대가 멋있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무대도 멋있는데 뭐가 이렇게 딱 베스트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좋은 공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분위기가 그래.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발로란트라든가 세계적인 게임들이 올림픽 막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게임의 큰 대회들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니까 음악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면 그 음악을 신경을 쓰려면 진짜 잘 나가는 가수들을 영입을 해서 메인 테마곡을 부르게 하는 게 방법이잖아요. 와 근데 저는 제가 감히 이 공연을 보면서 좋았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게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XG가 출연한 것도 있는데 XG 자체 공연이 스스로 빛났던 것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게임이라는 어떤 이름에 XG가 그렇게 가려지는 느낌이 아니었어. 그만큼 존재감이 상당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의 공연이라면 솔직히 다른 메인 테마곡들 보면 그 아티스트가 누군지 알고 싶다? 이 아티스트들이 누구지? 막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어지는데 딱 이런 공연, 이런 곡을 갖고 오면 XG라는 이름이 꽤나 크게 부각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 나는 그래서 이 공연이 좋았고 그래서 많은 리액션 유튜버들이 이 공연을 좋아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 뭐 이번 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언디피릿의 퍼포먼스 비디오도 있고 XG가 또 새로운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도 공개했잖아요. 물론 제가 다 그거 반응 영상 다 찍을 거긴 하지만 와 진짜 이 공연만큼은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공연이었다. 이제는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막 요즘 힙합 많이 갖고 오는데 이제는 XG가 독보적이다. 예, 이제는 XG를 따라오기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